할렐루야,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 1독 통독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78번째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저희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 18, 19, 20장. 4장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는 저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정말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 그 이야기 하늘나라 잘 때 맨날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이 이야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자주 읽어줬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그 하늘나라 이야기 들으면서 자란 그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예,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확실히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께 정말 자녀들한테 말씀 읽기 주기를 적극 추천하고 또 권해드립니다. 네, 그 오늘 저희가 읽을 17장에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나타나게 되고 또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무력하게 있는 것을 못 참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무기력하면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용감하게 나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앞에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위를 삼게 되었고 시기 질투가 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또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장 23절에 보면은 그 요나단이 다윗과의 그 언약 그게 부분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약속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정말 증인이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의 그 단단한 우정을 또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우리가 익히도 잘 알고 있고요. 믿음 안에서 그런 신실한 친구가 참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시대이고 또 저희 자녀들도 항상 또 주변에 그런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항상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기를 또 기도하게 되고요. 또 저희 자녀들 역시도 우리들의 자녀 모두가 또 그런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청년들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읽기 전에 잠깐 기도 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윗과 골리앗 이 부분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들어왔고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17, 18, 19, 20장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서 또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직접 정말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복된 새날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애를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17장 그럼 읽겠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5절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의 진영에 나타난 다윗.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떡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50절,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사울 앞에 서다.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1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불쾌하여 다윗을 주목하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서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는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호피 빚게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9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사울이 그의 아들 도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도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날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니 가니라 라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0장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니 그렇지 아니하니라.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를 위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자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10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23절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향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앞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40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20장까지 4장 읽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예, 저희 또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오늘 듣고 또 다윗과 그 요나단의 우정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정말 정의와 공의로운 것인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늘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이지만은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참 또 감동도 되고요. 네, 저희도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정말 정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그 뜻에 맞는 편에 설 수 있게 그 항상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또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저희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3장 읽겠습니다. 21, 22, 2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주말이고요. 저희도 오늘부터 정말 더 감사한 주말이 되는 것은 이제 이번 주일 예배부터 저희도 15% 밖에 우리 그 교회 좌석수의 15%만이지만 예배 가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본당에는 15%만이지만 뭐 체육관이나 그 다른 시설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니까요. 온라인으로만 작년 11월 말부터 드리다가 교회 이제 성전들을 밟을 기대가 너무 되고요. 또 새벽 예배도 아마 또 가능해질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또 수요 예배도 다시 드릴 것 같고 예배가 다시 이렇게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참 크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정말 주님을 모신 성전이니까 우리가 항상 삶이 예배인 중에도 또 그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또 함께 드리는 예배도 정말 귀중하고 귀한 것을 저희가 많이 사모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도 조금씩 이제 그 봉쇄령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요. 저희 여기는 이제 나이별로 지금 맞고 있는데 저희도 곧 순서가 되면은 맞을 텐데 여러 가지 부분에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새날을 맞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또 선물로 오늘 이 선물을 또 새롭게 받게 하시는 애가 참 크고 감사합니다. 예,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또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또 내일 토요일 날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